종이야? 어, 그 이야기 나도 친구한테 들었어. 그냥 지어낸 소문인 줄 알았는데. 뭐 지어낸 걸 수도 있겠지. 그치만 만에 하나 이게 진짜라면? 여기가 그 골목이야? 보기엔 그냥 평범한데. 그렇지. 근데 어제 게시글엔 여기서 귀신이 나타났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 여기서 봤다고 적었던데. 어? 어? 저 사람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어? 얘들아, 저기 손에 들고 있는 거 종이학 아니야? 저기요, 잠깐만요. 뭐야? 설마! 쫓아가자! 어? 사라졌어. 이게 대체... 봤지? 분명 종이학이었어. 누나! 종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었어. 종이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아싸, 답글 달렸고. 그래, 퇴마사 더블유님이 퇴치한다 했으니까 괜찮겠지? 가! 아, 진짜 뭔데? 부딪혔으면 사과라도 하고 가던지. 참나. 종이야? 드리야! 알았어, 누나. 소화! 고스트볼이 왜 이러지? 누나, 이거! 소환! 소환! 괜찮아? 어. 마방진! 구성! 왜? 얼른 해치우자! 귀신이 아니라서 안 돼. 뭐라고? 이건 속임수였어. 여기 있는 건 귀신이 아니라 조종당한 사람들이야. 그럼 진짜 귀신은? 고스트볼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사용한 거야. 그렇게 많은 귀신을 봉인하고 소환해 왔으니까 아무리 튼튼한 고스트볼이라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떡하긴. 당분간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 어? 뭐? 고스트볼 없이 귀신이랑 어떻게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지도 말아야지. 잘 들으래. 내하고 신비가 고스트볼을 수리할 방법을 찾기 전까진 뭔 일이 생겨도 절대 쓰면 안 된대.
그래. 한 번만 더 쓰면 완전히 고장날 수도 있어. 어? 왜 그래, 현우야? 어제 종이잡기 귀신 의뢰를 올렸던 애가 사라져버렸다는데? 뭐? 오늘 학교에도 안 나왔대. 아니, 그럼... 귀신에게 잡혀간 건가? 혹시 어제 골목에서 봤던 그 여자애 기억나? 응. 괜히 따라갔다가 함정에 빠졌잖아. 무조건 그 사람이 귀신이야. 손에 이렇게 종이학도 들고 있었고. 하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어쨌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더 많은 사람이 다치기 전에 우리가 어서 막아야 해. 자자, 안심들 하셔. 이 위대하신 신비님이 왔으니까 귀신이 나와도 전혀 겁먹을 거 없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정신 사나보니까 네 다리나 좀 어떻게 해봐라. 다들 긴장 늦추지 마. 언제 귀신이 공격해올지 모르니까. 귀신이다! 저쪽으로 도망쳤어! 순사니까 가만히 있어. 안 돼, 이제 그만.